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피미입니다. 오늘은 기존 가격 괜찮았던 제품들을 철판 깔고 한 번 더 꺾어보는 컨텐츠. 오늘 준비한 제품들 모두 5만원 이하. 자, 그러면 제가 할인받아온 뽕 빠지기 입기 좋은 여름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후! Stalkers. 제가 아직 후두염이 다 낫지 않았어요. 목소리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마틴플랜의 데일리 수피마 로고 하프티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착용하는 편하고 시원한 티셔츠. 수피마 코튼 폴리온방, 부드러우면서 크리스피한 쾌적한 터치감으로 몸에 들러붙지 않는 찰랑이는 원단감. 두께감도 적당히 얇아서 시원하게 입기 좋습니다. 비침 같은 경우 화이트 오트밀 컬러는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넥라인 깔끔하니 짱짱하니 좋았고,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으로 단품, 이너 전부 활용하기 좋을 핏감. 단품으로 심심하지 않고 각 컬러별 배색 자수 컬러웨이도 좋았는데, 특히 이 화이트의 레드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화이트와 오트밀을 제일 즐겨 입습니다. 겨드랑이 안쪽에는 데오드란트 테이프가 있어서 여름 땀 냄새도 쏙 잡아주고 야무지잖아. 내 겨 지켜. 요즘 투팩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골랐던 건 바로 요 제품이었어요. 두 장에 5만원이면 가격도 좋다. 게다가 지금 사면 무료 반품도 돼요. 사이즈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 본인 것만 사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 것도 선물해주세요. 우리 효자 효녀하자. 기본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는 이렇게 귀여운 맛의 캐주얼 룩에도 잘 어울리는 완전 필수템이라면, 오트밀과 네이비는 이렇게 좀 더 빈티지한 무드를 입어주시면 갬성지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후브스의 옴브레 너드체크 롤업 반팔 셔츠입니다. 살짝 너디하면서 프레피한 감성도 낼 수 있는 아이템. 코튼 백, 부드럽고 얇게 찰랑이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크링클 된 듯한 원단감이 서머 시즌 시원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나온 실루엣으로 단품은 물론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체크 셔츠를 좀 원래 좋아하셨다면 반팔 셔츠도 그 체크가 주는 특유의 캐주얼한 무드로 포인트 활용하시기 좋을 거예요. 가슴 포켓 체크 패턴은 45도 정도 틀어서 은은하게 포인트도 되면서, 소매를 롤업해서 채울 수 있는 버튼 디테일이 있어서 팔뚝 강조하기 좋은 날, 그럴 때 이렇게 롤업해주면 좀 팔뚝 강조도 되고 좀 더 프레피해지는 맛? 그레이와 블루톤이 섞인 은은하고 감성진 블루 체크, 그린 네이비 브라운의 조화로 클래식하면서 너듬이 뿜뿜하는 그린 체크 두 가지 컬러웨이로 시원하게 이런 나시, 반바지 위에 아우터처럼 툭 걸쳐주면 청량한 바캉스 룩으로 찰떡이고, 우리 학생분들 이렇게 입고 학교 가면 너듬이 뿜뿜하면서 너무 귀여운 연하남일 것 같아. 자,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인더스트의 반팔 니트들입니다. 취향에 따라 고르실 수 있게 버튼넥, 오픈카라, 그리고 단정한 라운드넥까지. 비스코스 백, 촉촉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터치감으로 원단 특성상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내기 좋은 니트예요. 까슬한 느낌 전혀 없고 오히려 극락 느낌. 적당히 얇은 두께감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기 좋고, 숙티는 개인차가 있으실 것 같아서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살짝 여유 있는 레귤러한 실루엣으로 깔끔 단정함의 끝판왕. 소매 밑단 립자인 쫀쫀하니 너입 연출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이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디자인 중에 두 개 골라서 장당 2만원대. 옷장에 좀 막 입을 깔끔한 니트 필요하셨다면 이때 쟁여드세요. 총 7가지 컬러웨이로 제 눈엔 그레이 한 방울 머금은 누런기 없는 오묘한 베이지와 채도가 좀 높은 네이비 컬러 아주 예뻐 보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좋을 라운드넥은 데님,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내주시는 티셔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히 코디해주시면 되고, 깔끔하면서 살짝 개방감도 느껴지는 오픈카라는 시크한 맛이 있어서 꾸안꾸 데이트룩으로 추천할게요. 깔끔 미니멀 룩의 정석 버튼카라는 직장인분들이 출근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인터섹션의 페이퍼 하프 셔츠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반팔 셔츠들 다 만져보고 얘가 원단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할인해주고 싶었어. 80수 고밀도 코튼 백, 바이오 페이퍼 가공을 거쳐서 부드러우면서 기분 좋게 바스락거리는 원단감. 쾌적하고 얇기 때문에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밑단이 자연스럽게 퍼지는 듯한 실루엣으로 체형 보완도 적당히 해주면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겠습니다. 올드한 스타일 절대 아니야. 왼쪽 가슴에 깔끔하게 포켓 하나, 오래 입을 수 있는 내구성을 위해 사이드 거세 디테일까지 야무지게 챙겨줬는데 4만원대까지 꺾어봤어요. 앞자리가 바뀌어야 기분이 좋거든. 대표님 감사합니다. 총 4가지 컬러웨이로 모두 활용하시기 좋겠지만, 제픽은 묵직하게 톤 다운된 네이비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블루 컬러. 여름이니까 청량하게 시티보이 꾸러기 무드로 반팔 위에 걸치듯이 캐주얼하게 입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코튼 셔츠에 코튼 팬츠는 전체적인 원단감 무드 맞춰지면서 안정감 있는 깔끔 룩으로 추천드릴게요. 저와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라퍼지 스토어의 1955 비티지 워크 하프 셔츠입니다. 여름에도 트렌디하게 워크웨어 느낌 물씬 낼 수 있다고요. 코튼백 탄탄하지만 야들야들 부드러운 원단감에 두께감도 두껍지 않고 적당히 얇은 스타일이라 여름에도 오케이. 워크 자켓을 굉장히 잘 복각한 느낌이에요. 배색이 들어간 카라, 행루프, 황동색 스냅 버튼, 전면 포켓 이런 디테일들. 이 가격에? 이렇게 디테일만한데 가격 착하잖아. 15% 추가 할인 꼭 받아서 구매하세요. 적당히 여유있는 오버핏 실루엣으로 단품 레이어링 전부 활용하기 좋고 옆쪽 사이드 슬릿으로 활동성도 챙겨줬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전체적으로 활용도 좋을 컬러예요. 치노 팬츠 안경 매치해서 너드남 빅시크 스타일링 입어주셔도 될 것 같고 소매 접국 귀엽게 반바지랑 같이 입어주면서 살짝 꾸러기 스타일. 저 지금 모델감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여름은 아무래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한정적이기에 자주 세탁해도 부담 없을 가성비 제품들 적당히 모아서 알찬 옷장 만들자고요? 이번 여름도 엄청 덥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알찬 제품들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